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보는 종목이 친환경적이고 네.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서 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장주네요, 성장주. 네, 그렇죠. 테슬라로 재미본 분들은 성장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테슬라도 친환경주나 마찬가지지. 맞습니다. 네, 네. 자, 서브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서브로 상담소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유, 날씨가요, 겨울 같아요, 겨울. 바람도 꽤 많이 불더군요. 예전에 어느 19절에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런 19절이 있는데, 요즘 저의 어떤 환경과 심사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겨울바람 같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또 아유, 이제 뭐 새로운 걸 막 시도하다 보니까 아, 내가 괜한 걸 했나, 이런 마음의 풍파도 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좋은 그런 계절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햇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이유가 있죠.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샤이니의 온유 씨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니 온유입니다. 네. 3% 상담소 엄청 컸어요. 자, 그래도 우리 고정 게스트 두 분도 소개해드려야죠. 서울대학교의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아유, 형님. 야, 근데 제가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정말 사인 받았습니다. 바로 한 10초 만에 받으셨어요. 사인 딱 태고 또 복장도 완전히. 아, 제가 신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이쪽에 맞췄어야 되는데. 여발로 좋습니다. 네. 딸 가진 부모인 나는 이걸 안 하고 아들 가진 부모인 우리 윤 교수님을 하시고 참 이거 내가 참 준비성이 좀 두 개 해봤어야 되나. 이게 진짜 문제네. 딸 가진 부모 한 분을 더 소개하죠. 교보증권의 박경창 부장이 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3% 상담소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 10개월이 됐는데 네. 정말 월드스타를 드디어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뭐 상상하시겠습니다만은 개미는 뜬뜬에 최근에 고정 출연을 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아예 안 되겠지 하고 지나가는 얘기로 정말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여의도 스튜디오까지 오셨습니다. 네, 형님 오늘부로 진짜 그냥 우스개로 공중파의 위협. 아니 여기 저희 그 여직원분들도 네. 오픈 스튜디오 봤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병원에? 예, 예. 아, 그다음에 그래? 이제 또 샤이니 온유님 나오신다고 했더니 이야, 이미 대단한 곳이지만 네. 네, 그래서 우리 월드스타는 참 친절하기도 하셔. 이게 또 직접 요즘에 개미는 뚠뚠해서 이진기 사원이고 네. 검색을 하면은 샤이니 온유 치면은 온유 테슬라가 나올 정도야. 그죠? 네. 아,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주식 방송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자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검색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가지고 이제 온유 씨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꽤 주식 오래 하셨죠? 시작은 오래 전에 했는데 네. 사실 뭐 제가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개미는 뚠뚠 방송을 통해서 김프로님도 만나 뵙고 네. 축하님도 만나 뵙고 하면서 좀 더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시작한 자세가 사실 이제 뭐 그 설정이긴 한데 거기 뭐 홍철 씨도 있고 뭐 또 정민 씨도 있거든. 설정이지 설정. 네, 예능이니까요. 네. 설정인데 온유 씨는 설정이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인데 그 배우려 왜냐면 이제 그 Q 사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끼리 잡담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죠? 열정적으로. 아, 우리 박동창 부장과
거기 한 분 나오셔서 네. 후면인데 계속 와서 뭘 좀 물어본다 그러고 뭐 훌륭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그래서 참 아 대성의 네, 이 노래로도 대성했지만 재테크로도 대성의 자신이 보인다. 아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전문가 분들을 만나 뵙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한 10년치를 먼저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나 뭐 재테크 이렇게 할 때 뭐 글쎄 롤 모델 연예인들 중에도 롤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뭐 멘토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저 제가 주식을 처음 들어오게 해준 분은 저희 회사에 계셨던 사진 찍어주던 형이에요. 그분께서 이제 테슬라란 종목을 가르쳐 주셔서 이거는 한번 해봐라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사진 작가 네. 네 근데 지금은 회사에 안 계시지만 네. 저에게 굉장한 수익을 안겨주신 네. 그분은 테슬라로 그냥 경제적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와, 네. 소고기라도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 한우 투불로.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관도 생기고 뭐 그럴 네. 텐데 뭐 이렇게 소개할 만한 아 나는 이런 생각으로 주식합니다. 뭐 이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종목을 고를 때 내가 얼만큼 좋아하냐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조건 뭐 다 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뭔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보는 종목이 좀 친환경적이고 네.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서 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그려보고 거기에 부합되는 산업이나 종목을 고른다. 네. 성장주네요, 성장주. 네, 그렇죠. 테슬라로 재미 본 분들은 성장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테슬라 또 친환경주나 마찬가지지. 맞습니다. 네, 네. 언제입니까? 올해 초인가요? 정규 7집 Don't Call Me? 네, 이 노래입니다. 그러면 육성으로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후렴 부분. 후렴 네. 부분. 예. 살짝 높긴 한데 뭐 끝났어 너의 love, don't want it now. 사랑하면 보내줘, don't want it now. 이렇게. 와. 이 앨범입니다. 맞습니다. 이 앨범이에요. 네. 아니면 때 저처럼 플레인 듯이. 네. 감사하게도. 아, 네. 우리 유 교수님 정말 해나이 음악 못하시는 최고의 게스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얼마 전에 키님이 네. 그 신규 앨범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렇습니다. 온유님도 뭐 준비 중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저도 곡 수집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솔로 앨범 하려고 네. 지금 준비 중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연하기 전에 또 이게 참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형님이랑 얘기하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참 성격과 투자 스타일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온유한 사람이 투자 성공이 더 률이 높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성격이죠. 예, 예. 네. 온유의 반대말이 이제 불안인데, 근데 사실 투자하면서 안 불안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너무 불안하면은 이제 불안 회피형 결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 이제 좀 결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좀 지속 투자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매도나 매수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좀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좀 맵집 있게 하는 분들이 그런 거 같네요. 그걸 바꾸면 온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영원한 주린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는 5년이 됐고요. 초심자의 행운으로 지금까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공부 없이 감가 뉴스로 처음 매수했던 제주항공 30% 수익을 시작해서 SK하이닉스로 100% 가까운 수익도 내본 적이 있어요. 처음 주식을 접할 때 들었던 것이 주식을 내 기업과 같이 오랫동안 보유하라고 아마도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주식 철학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주식을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위기 시에 재매수했던 SK 하이닉스가 20% 수익을 냈지만 지금은 7% 이후로 줄어들었어요. 최고 70% 수익을 냈어요. 네네. 19년에 3,000원대에 매수했던 유니셈은 230%가 넘는 수익을 지금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 매수했던 LNF는 77,000원에 매수해서 80,000원대에 매도했지만 지금은 200,000원이 넘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해야 현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할 텐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의 연장에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책을 읽어도 기준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책정한다면 매도 타이밍도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동안 혼자 주식 공부를 하면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3프로TV 출연자분들께 용기를 내서 네. 질문 드립니다. 맞아요. 평생 저도 주식을 살 때는 야, 내가 저 후회 없이 샀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네. 주식을 팔아놓고는 한 번도 후회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진짜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건 기술이고 매도하는 건 예술의 경지다 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어렵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저도 26년간 있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고 그러고 이 원칙을 딱 가르쳐서 얘기한다면은 네. 그냥 나름대로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자신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정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인 스스로 뭐 매도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서 또 자괴감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지금 하이닉스는 70%에서 7%로 줄었고 유니셈은 230%에서 뭐 최근에 좀 떨어져 있던데 보니까요.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볼게요. 월가에 뭐 IB에 아주 유명한 매니저가 있다고 쳐봐요.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은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들어서 뭐 맨 밑바닥에 사가지고 맨 고점에 파느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중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관리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것을 딱 어떤 정답이 있다 이렇게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뭐 답은 드려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거래량과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와 수급을 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적 분석에 의한 사실 기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 팔고 또 힘들어할 때 사고 뭐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김프로님께서 맨날 얘기했듯이 주식은 내가 샀는데 내가 샀을 때에 처음에 샀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으면 갖고 가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훼손되면 그것은 뭐 손실이든 이익이든 팔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대전제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식마다 사이클이 달라요. 주가 움직임의 사이클이. 즉 지수 사이클에 연동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수가 못 오르면 물론 삼성전자가 못 올라서 지수가 못 오르는 것도 있지만 지수가 못 오르는데 혼자 삼성전자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황 사이클에 연동하는 종목은 시황 사이클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황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간다?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황 사이클에 연동하는 종목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왜 반도체 빅사이클, 뭐 자동차 사이클 이런 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 사이클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번에 원자재 사이클 얘기하다가 여러분 이번에 원자재 사이클 언제 정도 꺾일까요? 지금 물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이클은 둔화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사이클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중소형주, 성장주들. 걔네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스모캡에서 가지고 소위 바텀업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시황이나 시황 사이클, 뭐 산업 사이클을 크게 연연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똑같이 놓고 잣대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한다는 거죠. 뭐 지금 대형증권에 속해 있는 IT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이번 시황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다 들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황 사이클이 끝나는 순간이 어느 정도 뭐 감지가 된다,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못 갈 거니까 비중 조절을 하든지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산업 사이클에 보면 아까 오준님 좀 굉장히 잘 배우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대세가 친환경이잖아요. 네. 전 세계가. 그러면 친환경 사이클이 분명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성장형 테마라는 거는요. 그 어떤 기업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속해 있는 중소형주가 많은 게 있다고 쳐요. 근데 자율주행이 지금 상용화돼서 막 개화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상용화돼가지고 피크를 치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기업은 중간에 기복이 있더라도 계속 그 성장성을 담보를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바라보고서 계속 가져가야겠죠. 이런 차이점이 전부 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온유 씨는 주식을 팔고 나서 제일 후회해본 경험이 어떤? 저는 안 팔아요? 사실 잘 안 팔긴 하는데 네. 제가 팔았던 건 이제 예능을 하면서 기분 뜬뜬해서 네. 팔게 됐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주식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을 정해둬서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때는 3개월 그걸 줬으니까. 네. 아, 그건 뭐. 어떻게 프로그램상 한 거니까. 네. 그건 사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제가 책정해서 뭐 두 배면 두 배, 세 배면 세 배 이 정도만 딱 되면 더 이상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이제 내 돈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주의인 것 같아요. 딱 좋아하는 주식도 아까 딱 친환경이다. 네. 딱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성격 쫓아서. 그 스타일대로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더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뭐 좀 찾아보니까 뭐 저 칼럼도 하나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텍사스 대 금융 전문가 한 교수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더라고요. 하나가 적극형 수동형. 네. 적극형은 막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시는 편. 수동형은 좀 딱 묶고 천천히 가는 형. 또 하나가 이제 기업을 할 때 이제 성장형이냐 네. 아니면 이제 좀 PER이 떨어지는 가치형이냐 뭐 이렇게 보는 거 하나가 이제 캡사이즈 네. 왕창 안 올라도 좀 안전하게 가느냐 네. 아니면 좀 캡사이즈는 작아도 크게 한번 오르는 걸 보느냐인데 네, 네, 네. 그 교수 얘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곱하기로 하면 자기 난 요거고 요거고 요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은데 자기 성격이 이 중에 어느 걸 선호하는지를 몰라. 미리 의외로 잘 안 따져본대요. 그래서 그 성격대로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 걸 아는 게 투자 스타일에 너무 맞아. 반하면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그 불안감이 결정이나 이런 데 안 좋을 수 있어서 이렇게 네. 온유 씨처럼 사실은 투자관이라 그럴까? 그렇죠. 뭐 자기 투자 스타일이 감성적으로 어떤 게 좀 맞는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거죠. 뭐 네. 그것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뭐 맞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겠지만 네. 뭐 그런 논문을 읽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들 볼 때 뭐 저도 뭐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 하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막 뜨는 종목만 합니다. 센 종목. 어떤 사람은 빠지는 종목만 해요. 네. 어떤 사람은 추세적인 거래만 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양극단을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센 종목만 거래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시장이 약해갖고 빠지는 종목 하는 사람이 수익이 많은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럼 나는 저걸 해봐야지. 이게 수익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수익 안 납니다. 자기가 잘 하는 거를 하라 그러거든요. 항상 그래서 자기 원칙을 지키라 그러죠. 진짜 그거 맞네. 그게 아마 자기는 성향하고 분명히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도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인연 없는 주식이 있어. 네, 저도 그거. 아, 그렇게 안 되나? 그 뭐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네. 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네. 정말 좋은 회사인데 세 번을 사서 세 번 다 못 먹어. 아,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잘 아는데 아, 근데 이상하게 잘못 팔게 된. 그래서 내가 아, 그거는 그냥 인정하자. 네. 인정해. 잘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야. 네. 자꾸 승부를 걸려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주가 움직이는 거랑 내 성향이 안 맞는 거야. 아~ 다른 반도체 그 차트와도 성격이 네. 약간 결부되는군요. 네. 진짜 때때로 잘 먹는데 이 종목 내 주변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어. 아니 그러면은 아, 좀 문제가 신기해. 안 맞는 그러니까 안 맞는 걸 굳이 할 필요 없어. 네. 주식이 많으니까. 그럼요. 그죠? 정말 그거 아까 오윤님 얘기하실 때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수익이 엄청 많이 났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말씀 드려볼게요. 근데 선배님 더 아시겠지만은 우리 외환위기 끝나고는 IT 버블 때요. 네. 버블 때 자기 뭐 한 돈 1억이 50억, 100억, 뭐 200억 돈 사람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계속 갖고 있다가 상장 폐지돼서 빵난 사람도 주변에 맞아요. 진짜 많죠. 네,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욕심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자유가 한 방에 다 끝내려고 하는 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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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선에서 끝나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치에 끝나고 그러면 요다 이걸 또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네.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네, 투자의 맞아요. 기회가 얼마나 많은 상품에 있고 또 지금은 전 세계 상품이 있는데 네. 이 하나로 끝장을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만약에 바꾸면 매도하고 좀 뭐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게 아 이거 내 게 아닐 수 아니고 네네. 또 나는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래. 생각하면은 매도 타이밍 훨씬 더 잡기 쉽게 잡을 그러면 생각합니다. 에, 우리 온유 씨가 네. 그래도 나이가 제일 비슷한 분의 사연을 맡아서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두 번째 네. 사연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97년생 청주에 사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덕분에 평소에 경제 공부를 잘 해두어야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3프로 등 각종 유튜브와 책을 보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을 결론부터 말하면 종목별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싶어서 3프로 상담소에 사연 보내봅니다. 직장에 다닌 이후부터는 일정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대부분을 달러 ETF와 제가 생각하는 종목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달러가 많이 올라 달러 ETF를 판 돈으로 이번에 많이 빠져버린 하이닉스와 소프트웨어 ETF를 매수하였고 코로나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타이거, 여행, 레저 ETF와 진로 하이트를 발전하고 있는 인도를 보며 지수가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네. 니프티 50 지수를 네. 월 20만원씩 적립하고 있고 인도가 발전하면 가전수요가 될 것 같아 인도 점유율이 높은 LG전자도 최근 눈독을 들이고 있고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든 CJ제일제당 등 각종 식품주를 매수하였습니다. 분산 투자를 한 후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거나 빠져버린 종목에 물타기를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였고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적금보다는 나은 소소한 수익률을 내며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당장은 오를 것 같지 않아 비중을 적게 사놓은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버리면 많이 살 걸 그랬나 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많이 사놓은 주식이 찔끔찔끔 오르거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나름 원리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목별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원칙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내주셨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조금씩 한다는 거야. 네. 아무래도 네. 우리 세대는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아시잖아. 될 것 같아. 들어와.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네. 젊은 분들은. 네. 진짜 이 올인을 안 하시더만 네. 그게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상담할 때 뭐라 하냐면 아, 먹은 게 없어요. 먹은 횟수는 많은데 먹은 돈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젊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너무 많은 분산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포트폴리오 정할 때 뭐 원칙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종목이 많고 적고가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 그 투자의 구루들 여러분 책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뭐 피터 린치나 윌리엄 오딘이나 마이클 모바시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계란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넣어서 내가 이걸 관리하다 보면서 관리가 안 돼서 몇 개는 떨어뜨려서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한 바구니에 잘 담아서 대신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깨뜨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즉 이제 제가 집중 투자라는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을 내가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어디에 더 작게 하느냐 이걸 이제 여기에 지금 예를 들으신 거는 적게 사는 거는 많이 오르고 좀 더 집중한 거는 안 올라서 답답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전 세계 투자가 똑같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가 투자도 똑같고요. 네. 저희 중고사 직원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신경질 낼 땐 다 이겁니다. 다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고 또 이런 또 어쩌다 한 번씩 맞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건 역시도 딱 정답에서 내가 정확하게 딱 맞춰서 가는 걸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로 확률 게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서 속이 터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한 자괴감을 갖고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지금 투자하시는 이 자체에는 지금 내용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걸 샀고 왜 이걸 샀다는 하나하나 써놨는데 그렇죠. 완전 프로입니다. 프로. 지금 이 내용이 네. 네, 정말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은요. 비중은 제가 좀 전에 아까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도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해요. 네. 왜냐? 어떤 게 더 많이 갈지 그 시점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조절하는 네,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뭐 다섯 개 종목이 있다. 그럼 다섯 개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산업 사이클이 지금 오르고 여러분 자동차 올라갈 때 전기전세는 안 갑니다. IT 올라갈 때 바이오는 안 올라요.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구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비중 조절을 하는 거지 어떤 게 딱 맞다고 해서 그것만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 섹터에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는 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샤이니 오뉴님은 지금 종목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매수한 건 네 종목 가지고 있어요. 네 종목. 좋습니다. 네. 궁금하다. 뭐 일본 주식 200억 있고. 하면서 네 종목 갖고 있는 거예요? 2천억? 너무했나? 그쯤 되면 소고기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네 종목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포트폴리오를 나눴다기에도 애매하긴 한데 제가 신경을 쓰고 저는 현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이제 나중에 제가 투자를 공부할 때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덜 하더라도 지금은 공부를 더 많이 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더 집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이게 이렇게 됐네 라고 해서 위험 때 약간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찰하기 편한 종목들. 네. 오케이. 아니, 올해 중장기 투자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니, 뚠뚠해서 형님한테 이렇게 좀 러닝을 하셔서 이런 겁니까? 아니, 많이 배웠죠. 제가 워낙에서 보여주는 건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1월 1일부터 했는데요. 지금까지 출연한 게스트 분 중에 최고지. 제일 하이. 감사합니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저랑 자리를 바꾸셔야 설마요. 제가 산토끼 토끼야. 전 대신 심리를 잘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진짜 주식도 그렇지만 후회라는 감정. 네. 껄. 그러지 말 걸. 네. 그렇죠. 이미 지나고 나서. 네. 그걸 어떻게 어렵죠. 잘라버릴 수 있을까? 밝혀줘요. 나도 요즘 후회하는 게 하나. 아니, 제가 뭐 제가 이제 상담 전문가니까 그 상담 분류를 저도 모르게 1년 가까이 해가니까 네. 했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버티느냐 파느냐 큰 질문 하나가 두 번째가 소수에 집중해서 투자하느냐 오늘 나왔지만 분산 투자하느냐 포트폴리오 네, 이슈고 네, 네, 네. 세 번째 또 많은 게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뭐로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끌어들여서 할 거냐 비투할 거냐 네 크게는 이렇게 세 너무 위험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게 저는 이제 골프 안 치지만 옛날에 쳤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안 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 주식이랑 골프랑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한 생각이. 진짜 비슷해. 아, 그래요? 예, 네, 많이 진짜 비슷해. 들어요. 아. 네, 그 골프 치면 치시면 잘 치시지만 아, 내가 이번 샷만. 예, 네. 네, 뭐 진짜 비슷해. 골프도 크게 드라이버 치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올리고 나 그것도 까먹었네. 그 뭐라 그러죠, 형님? 퍼팅 위에 올리는 거. 그라운드 뭐 그린? 아, 그린. 세컨샷. 네. 그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온 그린. 저희 민호라는 멤버 친구가 지금 골프왕이라는 예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네. 세 개가 1, 2, 3 다 맞아야 사실은 퍼펙트한 거죠. 근데 주식도 네. 사실은 종목 선정부터 뭐 언제 팔 건지 네. 자기 자본을 어떻게 맞아요. 할지 이게 정말 드라이버부터 샷부터 퍼팅까지 다 하는 게 네. 그 저한테는 제가 후회란 감정을 형님 저한테 물으셔서 오는데 진짜 그 멘탈 트레이닝 하시겠다고 때문에 오시는 골퍼분들도 계셨거든요. 필요하죠. 네, 입스가 온다. 입스? 네, 그냥 입시요. 입스가 온다. 그러니까 입스 신드롬. 네. 탁 치면 되는 건데 그 짧은 퍼팅을 한번 놓친 거야. 네. 그다음에 이제 입스가 와가지고 네. 퍼팅이 안 돼버려서 한 시즌 다. 생각이 나요. 많아지셨구나. 네. 사실은 그쵸. 그게 이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몸에 익은 지식으로 네. 아마 주식 투자도 하다 보면 그게 직관부터 해서 이성 다 합쳐서 착착착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자꾸 후회를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힘을 빼라는 게 쉽지. 세게 쳐야 되는데 힘을 빼서 수직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요만한 네. 거. 그렇죠. 좀만 힘들어가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경험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이 그대로 정말 아까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 어떻든 여기 말씀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말씀드리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공부 좀 해야 된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부 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나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전부 다들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제 비교를 많이 하냐면요. 시를 쓰라 그러면 네.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는 좋아했는데요. 네. 글을 쓰라 그러면은 처음에 배워서 쓰는 사람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의 에세이나 시를 보면은요. 어린 아이가 쓴 것처럼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쉬워요. 쉽게 쓰는 게 어렵죠.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일정 정도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도 일정 정도 공부해서 그 이후에는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단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네. 운동 얘기하는 거랑 주식 투자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01번째가 아까 그냥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안 돼. 네. 주식 투자에서는 그냥 안 되는 구간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이건 정말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이네요. 자괴감 느끼고 나는 왜 안 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 때는 한 발 약간 빠져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있었던 증권회사가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대우증권에서 제가 지점장할 때 네. 제보다 저보다 선배 지점장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10시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야, 박 지점장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3시까지 야, 이제 들어가야죠. 시장도 봐야지. 안 들어가요. 오전 10시요?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장을 봐야 되는데 시험장이 두 명의 시험장이 나와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안 들어가는 날은 들어가면 주식 투자하면 깨지기 때문에 안 들어가. 일부러? 네, 안 모으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술 먹는 게 낫다. 네,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서 안 되는 때 수익이 잘 안 난다고 막 이렇게 자꾸 덤비면은 오히려 더 안 되니까 맞아. 그럴 때는 한번 물러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심리서부터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 상당히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심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이거 노래 없이 처음으로 이제 상담소 운영을 해봤는데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벌써 너무 재밌어요. 네, 벌써요. 벌써 한 시간이 네. 네, 다 가서 일단 저희 조금 쉬었다 갈게요. 샤이니의 온유님과 함께 하고 있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 순서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잠깐만 저희 목 좀 축이고 바로 돌아올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